등균 씨, 나 휴직 받아들일래. 결심했어? 어, 오늘 팀장님 뵙고 말씀드릴 거야. 잘했다. 어차피 돌아가면서 다 쉬게 하는 모양이니까 먼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.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 며칠 푹 쉬고 나서 뭘 할 건지 좀 생각해둬. 어? 그러려 그래. 컴퓨터도 더 배워보고 살림도 제대로 한번 배워볼 거야. 살림? 어? 요리, 청소, 빨래, 가능하면 바느질까지 배워볼래. 야,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? 공부한다고 회사 다닌다고 살림 못 배운 걸 무슨 자랑처럼 내세웠잖아 내가. 근데 요즘에 그게 좀 부끄러워져. 못한다는 건 자랑이 아니잖아. 부끄러운 거지. 운전 배울 때처럼, 수영 배울 때처럼 살림도 한번 열심히 배워볼래. 그럼 강사는 장모님? 어? 공짜라서 좋잖아. 야, 기대된다. 기대해볼게요. 근데 어제는 왜 그랬어? 놀랬어. 동유 씨가 누구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는 거 상상해본 일이 없었거든. 미안해. 화났었지? 아니야. 솔직하게 말하면 나 좋았어. 뭐? 집안에 강도가 들어온데도 내 남편이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도둑이야 이러고 벌벌 떨지는 않겠구나 해서 좋았어. 근데 그 남자 어떡할 거야? 고소한다고 바락바락 악섰잖아. 뺨 한 대로 고소 성립 안 돼. 쉽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. 아버님한테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? 어차피 아버님 일이잖아. 안 돼. 아버지하고 영규는 저 일만 크게 해. 해결도 못하고. 있잖아. 그럼 내가 그분 민규 대리님 엄마 만나보면 어때? 네가 그 사람을 왜 만나?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아, 됐어. 관둬. 어?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내가 변호사 하는 선배한테서 물어볼 거니까 넌 좀 걱정하지 마. 어? 알았어. 어머, 동희 씨 늦겠다. 빨리 가자. 빨리. 예, 방배동입니다. 예, 말씀하세요. 누구세요? 야, 혹시 넌 민규냐? 형 나야. 야, 이 자식아. 전화를 걸었으면 빨리빨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? 왜? 형, 시현 씨 괜찮아? 어제 저녁에는 열 때문에 응급실에서 보내고 오늘 아침에 병실로 옮겼어. 나 어제 걔 데리고 올라오다가 아주 일치는 줄 알았다. 어? 차 안에서 까무러 쳤잖아. 너 앞으로 만나지 마. 알았어?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걔 만나서 서로 득될 거 하나도 없어. 이제 그만 만나는 거야. 내가 한 말 새겨 들어. 야, 너 언제 올라올 거야? 형, 나 안 가고 싶어. 뭐 어째? 야, 인마, 그러지 말고 빨리 올라와. 너 괜히 또 거기서 얼쩡거리고 다니다가 사고치고 일치고 그러지 말고 올라와서 저 제사학원에 등록해. 내가 보내줄게. 알았지? 밥 먹었니? 아이고, 하나도 안 먹었네. 저 이따가 먹을게요. 아이고, 이따 언제 먹어? 얼른 먹어. 아이고, 민규야, 어디 가? 안녕하세요. 어, 윤승현 씨, 안녕. 앉으세요. 예. 아, 팀장님, 어떡하죠? 뭐가? 제가요, 한 석 달쯤 쉬어야겠는데 제가 없으면은 팀장님이 곤란하시잖아요. 결심했구나? 아유, 잘했어. 괜히 우회해서 말이야, 윤승현 씨 미워할까 봐 내가 걱정되더라고. 저 쉴 때 제자리 치워버리는 건 아니시겠죠? 아주 쇠줄로 의자를 묶어놓고 가지 그래.
아니다 아니다. 그것보다도 산소 영접하는 게 더 좋겠다. 응? 아니 근데 그 친구 누구야? 그 박동기 대리가 한방 날렸던 친구 말이야. 내가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박 대리가 좀 무안해할 것 같아서 못 물어봤어.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해. 괜히 우회 살면 그것도 트집 잡힌다. 아니 왜요? 아파요? 아니다. 아, 저 총독금 언제 준다 했노? 아니 바로 준대. 요 며칠 사이로요. 아니 근데 당신 뭐 누구랑 싸웠어요? 아니다. 막 괜히 지나가는 사람하고 막 시비 붙어가 그랬다 안 카라. 아, 저 물이나 한 사발이 가온나. 동규, 이 자식을 이거 꼬마. 너 이거 잘할래? 어, 반주 좋지. 아니 근데 우리 미스코리아는 밥 안 먹냐? 전 오늘부터 밥 안 먹어요 아저씨. 아니 왜? 노래 없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거든요. 그런데 아버지도 안 된다 그러고 제가 뭐하러 밥을 먹어요?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.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야 교수님 안세도 들어. 야 왜 이래 이거? 아유 야 이거. 아이고 어? 먹지 마라. 아이 참. 오늘도 팽팽 굶어봐 어디? 아유 참 불안해서 왔는데. 진짜 쓰세요 이제. 어 야야야 영규야 이거 밥 먹자 이거. 어? 아닙니다 저 회사 일이 바빠갖고요. 금방 또 나가봐야 돼요. 많이 드세요. 야 상욱아 저 오빠 내 좀 챙겨. 왜 그래 여기? 야 나 샤워하고 나가야 되니까 빨리 챙겨. 알았어. 아유 참. 아버지 잠깐 저 좀 보세요. 아 그냥 욕사 얘기. 예. 저 민규가요 영덕에서 안 올라오려고 그러나 본데요. 아, 나도 알아. 네 고모가 방금 전화했어. 다시 밥도 안 먹고 걱정이라고. 아버지가 저기 한번 내려가셔갖고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그래 걔 거기 두면 안 된다. 큰일 나. 아유 교수님 화초 빌려 주시는 거예요? 어머 어디 일찍 나가시네요? 아 네 저 영덕 좀 다녀오려고. 아니 저도요. 예 다녀오세요. 저 교수님 저 핵감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지가 올 때 갖다 드릴게요. 아니에요 전 됐습니다.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교수님 잡수고 싶은 걸로다가 갖다 드려야죠. 요즘 돔도 좋고요. 민어, 농어, 도다리 다 좋습니다. 생선장 사과만하고 늘 유종하겠어. 아니야 미지 아니. 저 요즘 제가 한 이틀 동안 집을 빕니다. 상호 이 녀석 좀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. 어째 무슨 단식을 한다나요? 아니 날씬한데 왜 단식을 한대요? 아유 가수 시켜달라고 그런대잖아요. 글쎄. 아유 시켜주시지 그러세요. 아이고 그 제 좀 놈 시켜봤자요. 지고 생어져 나고 생어져 지오빠 모조리 고생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점 미심쩍은 건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. 네 허기는. 잘 먹었습니다. 아이 저 박 선생님. 예. 저 오실 때 뭐 하나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? 예 뭔데요? 그냥 조그맣고 예쁜 조개 껍질이나 소라 껍질 같은 거요. 아니 이건 뭐 쓰시게? 그냥 박 선생님한테 뭔가 받고 싶어서 그래요. 아 네 그러죠. 그거야 뭐 쉽죠. 감사합니다.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. 예. 내 귀는 소라 껍질 바닷소리를 그리워하네. 여보 당신 수환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. 그 많은 동창 친구들 애 키웠다가 뭐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취직 하나 못 시켜요. 제발 어떻게 좀 해봐요. 아, 난 직장 있잖아요. 포장마차가 직장이에요. 포장마차가 직장이에요.
제발 자존심 좀 죽이고 연락 좀 해봐요. 이번에 입가 간 동창 당신하고 친하잖아. 그리고 그 사람 야당 시절에 당신 진짜 얼마나 많이 졌어요. 아, 취직 부탁하려고 내 그 친구도 도와줬던 거 아니에요? 그럼 앞으로 내 친구가 장관 됐네, 내 친구가 뭐 기관장 됐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. 하나도 쓰잘데 없는 사람이 자랑은 뭐하러 해요? 아, 사람 거 참. 아, 내 친구 잘 되면 내 명예도 올라가는 거예요. 명예가 뭐 밥 먹여주나? 장관 빽이 있으면 뭐야? 하나 써먹을 수도 없는 빽. 여보세요? 응, 엄마다.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? 어디 아프니? 지금? 아이, 그래. 응, 고단한 데가 쉬어. 이따 들러. 뭐예요? 여기 휴지겠대요. 예? 어머니 왜요? 뭐 고단해서 그런가 보지 뭐. 야, 수경이 걔 철없네.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말이야. 아,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 휴직을 왜 해요? 그거 빨리 취소하라 그래요 엄마. 벌써 해버렸대. 혹시 잘린 거 아니야 엄마? 잘리긴 왜 잘려 얘들이? 휴직했다니까는. 이상한 애들이야 정말. 네, 주세요. 뭐 할 거야, 쉬는 동안? 그냥 집에 있어야죠, 뭐. 에휴, 그나마 둘이서 벌다가 반으로 줄어서 어떡해, 그 집사님? 밥만 먹고 살아야죠, 뭐. 뭐 혹시 창업할 거 없나 한번 연구해봐. 나도 같이 한번 해보게. 복직할 거예요, 저 대리님?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해둬야 돼. 3개월 휴직이 영구 휴직이 될 수도 있다고. 미스 수연, 푹 쉬겠네. 너무 좋겠다. 예, 좋아요. 쉬는 동안 뭐 할 거예요? 여행하려고요. 굿 아이디어다. 어디 갈 거예요? 글쎄요, 동해안으로 쭉 돌아봤으니까요. 이번에는 남해안으로 일주일 해볼까 해요. 해남, 진도, 홍도, 북일도 안 가본 데가 너무 많거든요. 너무너무 좋겠다 정말. 부러워. 예, 너무너무 좋아요. 아이가 도와줄까 뭐. 혹시 이것만 여기다 좀 넣어주고 나중에 이 순대도 좀 부탁해. 이것도? 아니야, 됐어. 요것만. 남성 씨, 홍수 씨, 안녕. 쉬시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살 좀 찌세요. 예, 놀러 갈게요. 그래요. 네. 자주 와요. 예. 전화 자주 할게. 예, 대리님. 갈게요. 아이고. 오케이. 갈게요. If you have any message, please give me a beeper. Beeper? 103-399-4063. 줘.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. 들어가. 가.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니? 지금 보니까 우리 집 참 크네 엄마. 엄마,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게 될까? 언제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큰 집 지니고 살게 되냐고. 나중에 다 돼. 걱정하지 말어. 나중에? 난 자신 없어 엄마. 넌 젊은 애가 자신 없다 소리를 그렇게 하냐?
수경아. 아빠 엄마도 처음엔 당근 세빵에서 시작했어. 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언제 이런 집에서 살까 그러지만은 살다 보면 그렇게 돼. 정말이야.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정말 그렇게 될까 엄마? 그럼. 난 지금 같으면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도 그냥 꿈으로 끝날 것 같아. 아껴 쓰고 아껴 써도 모자라기만 하지. 솔직히 단돈 몇십만 원 엄마 현재로서 저축하는 것도 힘들어서 좋겠어. 너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엄마 정말 속상해. 미안해 엄마. 괜히 회사에서 아주 쫓겨난 것처럼 내 기분이 지금 그래. 어머 그래 그래 알아. 손 씻고 점심 먹게. 아이고, 그래 진아하고 지민이 가서 손 씻고 와. 아빠 손 씻어. 어, 그래 왔어. 앉아 앉아 앉아. 아빠 나 오늘부터 백수 됐어요. 어 그래? 환영한다. 아빠는 퇴직하고 오시면서 어떠셨어요? 어땠냐고? 다 써버린 공중전화 카드 같았지 내가.